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주민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었던 탄핵안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그 철회를 했지만 이미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검찰총장 등이 나서서 부패 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상당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범죄 경력 조회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일벌백계하고 그래서 검찰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도를 제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민의힘도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거부하겠다는 법조차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방송 장악에 대한 강한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맹렬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회가 안 된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철회를 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추었으면 합니다. 기자분들도 사실을 명확하게 좀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